네, 사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를 주지만 이런 자기 조절력을 만드는데 큰 문제를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너왜 스마트폰 이렇게 좋아하니? 스마트폰 왜 해? 그러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재미라든가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응하는 뇌를 우리는 변연계라고 해서 뇌 안쪽 부분에 있는 영역이에요. 감정을 조절하거나 재미를 추구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런 영역들은 그 안쪽에 있는 뇌들인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즉흥적 반응을 원래 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동물들은 주로 이제 변연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동물 비둘기가 기레에서 모이를 먹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게 이제 변연계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위험을 감지하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신경 쓰고 이런 것이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뇌의 동물적 속성,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이런 것에 반응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내가 꼭 해야 될 일, 필요한 일,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인간의 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것은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해서 뇌의 바깥쪽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잘 해내고 또잘 참고 이것은 그 바깥쪽 뇌에서 명령하고 수행하는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은 이 안쪽에 그 영역들에 늘 반응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쉽게 이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 자체가. 예를 들면 걔가 밥을 먹고 있는데 걔 밥그릇을 뺏었다. 그러면 걔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걔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걔가 막 화를 내고 그런 것은 본능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내는 것은 그 뇌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런 참거나 조절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쓰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충동적이고 쉽게 화내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동물적인 뇌 변연계만 늘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교실이 너무 힘들어요. 교실에 가보면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사로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초등학교 교실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은 싸우는 애들 뜯어말리는 거다. 이런 얘기 선생님들이 해요. 아이들이 별것도 아니고 작은 거에도 너무 예민하게 서로 반응하고 상처 주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실이 지금 짐승우리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들끼리 살아도 우리에서 맨날 서로 싸우잖아. 왜냐면 동물들은 그 변연계라는 그런 감각적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조절력을 만들어서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스마트 기기는 그런 걸할수 없게 하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상당히 조절력에 또 주의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많아질 때가 사춘기인데 그때 이제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좀뭐좀뭐좀 야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청계천까지 이제 찾아가서 굉장히 눈치 봐가면서 무슨 뭐 정보가 없을까 뭐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찾아야 됐고 또 어떤 나이 많은 삼촌이 있는 아이 집에는 삼촌이 어서 뭐 가져온 거 있으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만 손에 쥐고 있으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들도 다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걸 찾아보는 거그 자체는 본능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하는 정보라는 것은 너무나 속된 말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왜곡된 지식이라든가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영화를 봐도 전체 이용가 등급 12세 이용가 등급 15세 이용가 뭐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들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접하는 그 모든 사이트에서 접하는 모든 성에 대한 정보, 그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그런 등급을 해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왜곡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요즘 초등학생 사회적으로도 미투라든가 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초등학교 그 사회 안에서 그 성추행 같은 걸 당하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이 초등학생들은 성추행을 하는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게 뭐 이런 그 웹툰이나 이런 만화, 잘못된 성인 만화 같은 데서 보고 이거 되게 이런 거 하면은 좋아하네, 그런 걸 보고는 뭐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청 이제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가해자가 돼 있고 문제가 돼 있으니까, 아이들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이제 피해자가 된 거라서 굉장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을 좀알 필요가 있지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틀리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교우관계를 좋게 하느냐, 또 왕따를 당, 여기에 직접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부모들에게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라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를 당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스마트폰에서 이제 단톡방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그 안에서 불필요한 왕따나 어떤 따돌림이나 이런 사이버 불링 같은 것들이 부모들이 알수 없는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SNS를 어떤 태도로 하도록 잘 도와주느냐는 것이, 접근 방법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우리 애가 스마트폰 없으면 단톡방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왕따 될수 있고 소외되고 아이도 그것 때문에 소외된다고 말하니까 스마트폰 사줘야지 어쩔 수 없이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단톡을 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를테면 컴퓨터를 켜서도 프로그램 앱만 깔면 컴퓨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스마트폰은 카톡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에 할수 있지만, 다른 기기를 통해서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걸 핑계로 손에다가 스마트폰 사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컴퓨터 켜서 해라. 다만 이제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도 없고, 침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학원도 들고 갈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불편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불편함 때문에 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한다고 보지만, 실제로 허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누가 뭐 이렇게 의견 썼을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쓰려고 그러면 벌써 수십 개 댓글이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할 말도 없고, 또 내가 길게 쓰고 있으면 벌써 내 말을 벌써 묻혀가지고 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단톡방에서 길게 쓴걸 읽지도 않고, 일단 길게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많이 밤새 뭐 단톡방에서 서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했다는데 시간은 밤새 갔죠. 그런데 사실 뭐 깊이 있는 대화는 거의 안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몰라요, 서로를 사실은. 그래서 가능한 한 만나고 일대일로 얘기하고 충분히 서로의 눈빛을 보고 이러면서 해야 사회성도 생기고 언어도 되고 소통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SNS를 이용하면서 너무나 즉흥적이고 짧고 이모티콘 중심의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교감이라든가 친해지는 관계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 이제 격언 있죠.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SNS 자체를 많이 하니까 뭐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사회적 관계 좋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아이들이 카톡 한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2시간 했다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유유유 크크크 후후 이거밖에 없어요. 뭐 무슨 거기 대화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SNS 자체가 교우관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보다는 아이가 실제적으로 친구들과 깊은 교제하고 사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심점이 돼야지 이 기기 때문에 또는 SNS 때문에 왕따도 나는다 이런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